너희 둘은 끊어낼 수 없는 운명이니 받아들여라. 나도 당신 좋아하는 거 맞고.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. 당신이 이것저것 섞어서 요래요래 만든 그 애정수라는 것을 먹은 게 바로 나거든. 난 지금 이홍조 씨한테 설레고 그럴 때가 아니야. I'm in my bed. 네 얼굴을 봤어. 본 적도 없는 당신 얼굴을 내가 봤다고. 한 번도 술을 먹은 적이 없어서. 갑자기 술을 왜 마신 거예요?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면 생각이 안 날까 싶어서. 이홍조 씨가 혼밥할 수밖에 없는 이유. 꼭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건 아니겠고. 나랑 같이 밥도 먹어주고 우리 아빠 기일도 참석해주고 나한테 전화도 해주고. 근데 누나 신경 안 쓴다며 지금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거 알아요? 사실 너무 외로웠는데 장신 씨가 맨날 전화해주니까 조금은 덜 쓸쓸한 것 같아. 가주셨으면 좋겠는데. 난 같이 가주면 좋겠는데. 장신 씨도 나 좋아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. 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는 거 싫잖아요. 나도 장신 씨가 이러는 거 옳지 않아요. 이게 전부 주술 때문이라고 생각해? 이건 사랑이야. 근데 일에 집중을 못하겠어. 이홍조 씨가 자꾸 나타나. 그 숙취 때문일 거예요. 그런 이유 아니야. 보고 싶어. 질투하고 싶어서 질투하는 거 아니야. 질투하기 싫은데. 나도 모르게 그냥 질투가 나는 거지. 전 친하지도 않은 사람처럼 얻어타는 민폐는 끼치지 말자 주의하세요. 전 친하지 않으면 제 얘기 안 해요. 친한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해야 친해지는 거예요. 난 누군가 보면서 이렇게까지 두근거려 본 적 없어. 속초에서 돌아오던 택시 안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알아. 난 누구 때문에 울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야. 근데 당신을 보고 있으면 울고 싶어져. 부장원님은 겉으로 완벽해 보여도 결핍이 있어요. 내 결핍은 안 보여? 이제까지 나 보면서 한 번도 좋았던 적 없어? 네.